의학법의 이성용 원장입니다. 이번에는 감기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감기의 원인은 크게 감기가 걸릴 때 제가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내 몸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나 세균 침입이 될 수 있는 몸의 조건이 되었을 때, 그러면서 뭐 가로를 넘어했다든지 했을 때 사람들이 감기나 몸살하지 않습니까? 내가 피곤했을 때 그냥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그럴 때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몸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걸리는 사람은 몸 전체 면역력이 항상 약해져 있을 때 항상 균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 약해져 있는데 그때 내가 더 피곤했다든지 좀 더 관리를 못하면 금방 들어오죠, 감기가. 그게 있고요.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한 사람도 내가 춥잖아요. 몸을 춥게 지냈을 때 그럼 몸에 냉기가 들어와요. 그러면은 냉기가 들어오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세균이, 감기균이 침투를 해서 침입해서 감기가 걸리게 되는데,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요, 몸에 냉기가 들어오면은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.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. 그렇게 하면 감기균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네, 그런 원인 때문에 결론은 감기균이 몸에 침입을 해서 감기가 발생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발생을 하는데, 그 발생을 할 때에 그 나타나는 부위가 이제 감기균의, 감기에 대한 원인이 형태가 좀 다른 거죠. 그런 거는 각자의 몸이 어디가 약한지 타고나기를 어느 쪽이 장고가 약한지에 따라서 달라져요.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제 원인을 알면은 정확하게 왜 그쪽으로 오는지를 알면은 다음에 이제 제가 치유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, 올바른 치유방법을 내가 선택을 해서 치유를 잘해서 빨리 감기를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약한 부위 중에 대부분 쉽게 오는 데가 처음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목에서 이제 감기가 올 때 목에서 가래가 나고 목에서 기침이 나는 감기가 먼저 하겠죠. 그게 목감기로 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어디 쪽에 약할 때 오냐면요, 보행적으로는 목의 기운이라고 해서 간장 담낭의 기운이 약할 때 생겨요. 네. 그러면은 근데 원래 감기는 냉에서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어떤 특정한 맛, 신맛이죠. 이 좋아지게 하는 맛이 신맛이에요. 신맛의 음식을 뜨겁게 해서 항상 많이 먹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아, 그건 제가 아주 치유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설명드리고요. 코 기관지의 감기는 검에 대해서 문제가 올 때요. 기관지는 검, 폐대장이죠. 폐대장의 기운이 약할 때, 예, 이쪽에 코하고 기관지 와요. 그럼 목하고 코하고 기관지는 대부분 코는 항상 맹맹한데, 이제 코는 항상 걸려요. 감기가 올 때 순서를 보면 코는 무조건 있는 것 같은데 기침이 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대부분 목에 먼저 있다고 생각하면은 목감기예요. 그럼 간장 담낭이 약해서 온 감기고요. 내가 목은 없는데 코만 있든지 아니면은 기관지 기침을 하는데, 목감기는 쉽게 가래가 요새 생기는데 기침을 하면은 가래가 그냥 금방 괜찮아져요. 뱉어내니까 별 문제 없는데 크게 아프질 않는데, 이 기관지에서 오는 감기는 이렇게 내가 기침을 하면은 이 폐 속이 아파요. 막 기침을 할 때 있는 가래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막 기침을 하고 나면은 막 아프죠, 많이. 예. 그럴 때 감기고, 그리고 좀 심해지면은 이게 제가 모형이 있으면요, 이 등에다가 특히 애가 기관지인지 아닌지 목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방법은, 그 등에다가 이렇게 내 귀를 대고 있으면, 귀를 대보면은 이쪽에 기관지 쪽에 속에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나요. 그건 기관지 감기고, 그러지 않고 그게 안 나는 거는 목에서 그 생겨서 기침이 계속 나는 감기를 말하죠.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고.